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일까지 촬영을 좀 몰아서 했고요. 네. 11월 한 달 동안에 은총 씨가 남미 투어를 무사히 네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또 하다 보니까 네네. 어저께 물론 레탐 촬영이 있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절지도 모릅니다. 한 달을 쉬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그동안 또 저는 은총 씨는 바쁘게 이제 기타를 연주하고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촬영이 없이 좀 편안한 네. 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이 휴가도 다녀왔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좀 최대한 열정을 다해서 컨텐츠를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은 여러 세대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고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연주되며 사랑받았던 클래식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더 강력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깁슨의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네.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정말 예쁩니다. 네, 둘 다 커스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50th 플레인 탑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60th 플레인 탑 네. 모델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그죠?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 골든탑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든탑도 위에 이제 탑이 딱 올라가고 뒤에는 이제 레스폴의 그냥 기본적인 그 느낌을 주는데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오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시리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깁슨도 좀 사실 깁슨이 최근에 정말 행보가 좋죠. 잘 만들고 너무나 소리도 좋고 이제 젊은 층한테도 많은 인기를 끌지만 확실히 깁슨의 기존 팬들을 넘어서는 영역의 팬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깁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깁슨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의미 때문에 버즈에서도 느껴집니다. 실제로 깁슨이 잘 팔리고 있고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점 뭐냐면 팬더랑 비교했을 때랑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좀 영하지 네.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 기타가 나옴으로써 깁슨도 되게 영한 마케팅까지 이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게 뭐 싫어할 수가 없는 색이잖아요. 그쵸. 지금 너무 예쁘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겨요. 이게 실물이 훨씬 예쁘고 요색 같은 경우도 약간 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컬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연주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네.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을 수 없죠. 소리가 안 좋을 수 없죠. 가볼게요. 그리고 레스폴 스탠다드 라인에서 보기 힘들었던 클래식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죠. 이것도 소리가 좋겠죠.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50년대 깁슨과 60년대 깁슨의 가장 큰 차이가 일단은 넥 쉐입.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헤드 머신. 빈티지 디럭스냐 아니면 그로버냐. 그죠. 차이가 있고요. 픽업도 같은 버스트 버커 1, 2가 사용이 됐지만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 60년대 모델에는 60s 버스트 버커라고 해서 60년대 당시 픽업의 사운드를 재현한 픽업이 장착이 돼 있어서 심장도 좀 다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들으면서 50년대 모델이 좀 따뜻하고 후끈하고 60년대 모델이 조금 시원하고 해상도 높고 이런 느낌이 조금 연주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귀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현패디님이 워낙 깁슨을 정말 많은 종류를 쳐보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더 이제 민감하게 잘 느끼시는 것 같고 역시나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깁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팬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깁슨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도 결국에는 사람 손이 정말 많이 갈 맞아, 수밖에 맞아. 없는 공정의 기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최근에 엔더톤드라 이제 그 엔더톤이라고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양반들이 최근에 이제 그 머피랩도 만나고 그 저기 아 머피랩이란다 탐 머피도 만나고 네. 그 깁슨 팩토리 투어도 갔어요. 그리고 깁슨 팩토리 안에서 또 커스텀 샵 투어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갔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라인이라고 해서 사람 손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타일 수가 없는 게 깁슨이 만드는 스타일 자체가 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에 이제 이어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전히 기타를 만들고 그러니까 공장이 굉장히 많고 네, 네. 사람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이제 기타를 사는 입장에서 이게 또 리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긴 네. 건데 이왕이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 기타의 만듦새를 봤을 때 사람의 손이 조금이라도 더 간 기타가 뭔가 이제는 돈을 주고 사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비싸도 네. 괜찮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어떤 브랜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딱 봐도 이거는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 기타가 가격이 좀 비싸면은 조금 약간 좀 머뭇거려지는 게 있어요. 깁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바디에 들어가는 바인딩 네 개도 들어가는 맞아요. 바인딩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우리 사실 원래 보통 도트 포인트 정도 들어가는데 네. 자개로 포인트 그쵸.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넥 꺾여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세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손이 정말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이렇게 씩 돌려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깁슨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헤드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헤드에 이제 로고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깁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정말 공임이 막이 사람의 손길이 가장 많이 타는 기타 중에 한 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 들어 보셨을까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컬러도 되게 좀 젊고 멋있어졌는데 소리는 역시나 깁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커스텀샵 소리 좋죠. 저도 커스텀샵 좋아합니다. 근데 하지만 깁슨은 옛날부터 스탠다드나 클래식 라인 한 번도 그 소리의 퀄리티가 와 이게 왜 이래?라고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깁슨이 좀 이상한 짓을 했던 좀 특이한 깁슨이나 또 고시대는 뺄게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깁슨의 모델들은 정말 다 소리가 좋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느꼈다. 깁슨은 기름지고 소리가 좋다. 그리고 아까 현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은 조금 묵직하고 네. 60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난다. 하이가 열렸다. 요 차이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넥감은 여러분이 편하신데 손이 좀 작으시면 60으로 가셔야 될 거고 손이 나는 괜찮다. 그럼 60, 50둘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 저희 다음 시간에도 이제 쭉쭉 소개할 건데 지금 깁슨 스탠다드 라인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팬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깁슨 스탠다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싸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 네. 기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연말에 한대이 이쁜 깁슨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커스텀 컬러 시리즈. 이 저희가 보여드린, 소개해드린 기타 색깔 외에도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스폴의 이제 전통적인 매력이기도 하지만 한계였죠. 이 컬러 바리에이션이 많이 없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레스폴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